밖에서 햇빛은 들어오지만 어두운 방에 앉아 한 남성이 시나리오를 작성 중이다. 사랑에 대한 힘이 힘에 대한 사랑을 능가할 때 세계 평화가 온다고 굳게 믿고 있는 세계 최초 평화주의 시각적 영화감독 노동주입니다. 컷! 영화 촬영 현장에서 노동주 감독이 컷을 외치자 제작진 아쉬워하며 한숨을 쉰다. 남녀 주인공이 공원을 걷는데 나는 시각장애인 영화 감독이다라는 자막이 뜬다. 아파트에서 진행되는 영화 촬영장에서 제작진들이 노동주 감독에게 촬영 상황을 이야기해준다. 네, 감독님 이거 옷 보셨을 것 같아요. 컷할게요. 방금 멈칫했어요. 가슴까지. 다시 설명드릴게요. 솔직히 힘든 게 사실이에요. 냉정하게 평가했을 때 나는 솔직히 난 반대야. 이명진 씨는. 형직이 더 괜찮은 남자가 있으면은 그래도 난 형직했을 거야. 고층 건물이 들어선 도시의 야경을 배경으로 앞도 못 보는 당신이 영화 감독이라고? 영화는 아무나 하는 줄 알아? 라는 자막이 뜬다. 노동주 감독이 안마원에서 손님에게 안마를 하고 있다. 시각장애인 영화 감독이다 보니까 투자를 많이 못 받다 보니까 제가 직접 시작을 하고 제작비를 제가 마련해서 제가 찍고 있어요. 제가 영화를 좀 하다 보니까 복지관에서 영어회화 강사로 있고 노동주 감독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영어 강의를 하고 있다. 그냥 She is old 하면 돼. She is old. She is old. 장애인권 강사로 초중고 대학교 그런 강의를 하고 있어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주 감독이 초등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다. 노동주 감독이 스쿠버 다이빙을 하기 위해 배 위에서 바닷속으로 들어간다. 물고기들과 아름다운 산호초들이 자리 잡은 푸른 바닷속 풍경이 보인다. 물론 제가 하려는 영화에서도 저는 상상해서 그려보는 세상을 찍으니까 물 안에 세상을 그려보고 상상에 내가 느낀 그 감정 그대로 내가 본 세상 그대로 상상해서 그려볼 거예요. 바닷속을 배경으로 보이지 않기에 저는 더 많이 볼 수 있어요 라는 자막이 뜬다.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눈이 안 보이다 보니까. 외모도요. 좀 어렵겠지만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노동주 감독과 영화 주인공 형진이 흰 지팡이를 이용해 함께 길을 걷는다. 시각이 단절된 남자 노동주. 가장 시각적인 예술 영화를 만들다라는 자막이 뜬다. 흰 지팡이와 함께 혼자 하천이 다리를 건너는 노동주 감독의 모습을 배경으로 다큐멘터리 제목인 영화감독 노동주라는 자막이 뜬다.